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시민사회는 매일 촛불 집회를 열어 신속한 탄핵 결정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롯데 사드 부지 제공 결정 이후 노골화되는 중국의 제재 조치가 도내 수출 기업으로도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콜센터로 현장 실습을 나갔던 여고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가족은 과도한 업무가 원인이라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오전까지 눈발이 날리는 가운데 꽃샘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시민사회는 매일 촛불 집회를 열어 현재 신속한 탄핵 결정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타올랐던 대통령 탄핵 촛불이 평일에도 불을 밝혔습니다. 도민 총궐기로 집중되던 집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임박하면서 매일 집회로 확대된 겁니다. 탄핵을 위하여 그 한 사람이라도 동참되고 끝까지 현재에서 탄핵 대결을 염원한 마음으로. 전주뿐만 아니라 남원과 장수에서도 선고 전까지 날마다 집회가 열리며 도내 타 시군에서도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주 박 대통령의 탄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합니다.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400억 원이 넘는 뇌물을 약속받고 각종 부정청탁에 개입한 혐의가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져 퇴진이 더욱 명확해졌다는 겁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승인 불가와 국회의 특검법 개정안 상정 불발의 악조건을 촛불 민심으로 뛰어넘겠다는 각오입니다. 여기에 탄핵이 인용되는 날은 시민 승리의 날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헌재도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선고일까지 매일 같이 또 촛불을 들고 선고의 인용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겨울을 뜨겁게 달구며 대통령 탄핵 안과 결과 특검 수사를 이끈 촛불 민심에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응답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롯데 사드 부지 제공 결정 이후 노골화하는 중국의 제재 조치가 전북으로도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수출 기업들 모두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태우 기자입니다. 전통 죽을 즉석 제품으로 가공하는 익산의 한 식품업체. 지난 몇 년간 중국 시장에 공을 들여 천안성에 물류창고까지 개설한 이 업체는 현지 식품 전시회 참가를 앞두고 최근 바이어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컨테이너를 이용한 제품 통관이 어려우니 일반 물류로 상품을 보내달라는 내용이었지만 부랴부랴 수소문해 보니 이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개인 운송을 알아보니까 개인 운송 업자가 하는 말. 개인 운송도 장난 못합니다. 2월 초에 들어간 게 아직까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롯데의 사드 부지 제공이 결정되면서 무역협회에는 이처럼 중국과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의 하소연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무역 제재 단계는 아니지만 대부분 통관이나 물류, 인증 절차가 유난히 까다로워지거나 시간이 지연되는 사례들입니다. 중국 관광객 유치 규모가 크지 않은 전북으로서는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과의 교역에 촉각이 곤두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책이라고는 해외 시장 다변화 등 원론적이고 장기적인 보완책만 있을 뿐 사실상 뾰족한 타개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WTO나 이런 데 제소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이제 다만 중국의 그 반한 감정이 좀 누그러지길 바라야 되는데 지금은 뭐 사실은 뭐 대응책이라고 뭐 할 만한 게. 센카쿠 영유권 분쟁에서 일본에 보여줬던 중국식의 직접 보복이 우리나라에 가해질 경우 그 피해 규모는 추정조차 어려운 상황. 단계별로 수위를 높여가는 중국의 대응에 관련 수출 업체들의 가슴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태우입니다. 한국 GM이 최근 경영 효율화를 이유로 1년 만에 또다시 사무직을 대상으로 희망 퇴직에 들어가 군산 공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생산직이 재배돼 군산 공장의 충격은 크지 않을 전망이지만 한 달 전부터 양산에 들어간 올류크루즈가 최근 부품 결함으로 고객 인도가 미뤄지는 등 악재가 잇따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GM은 2009년 이후 다섯 번째 희망퇴직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20분쯤 전주 중화산동 사거리에서 62살 손모 씨의 승용차가 택시와 가로수를 잇따라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손 씨와 택시를 잡으려던 24살 유모 씨 등 두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경찰은 택시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콜센터로 현장 실습을 나갔던 여고생이 얼마 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가족과 노동단체는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졸업을 앞두고 통신사 콜센터로 실습을 나갔던 도내 한 특성화고 3학년 A양. 실습 5개월째인 지난 1월 말 전주의 한 저수지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가족들은 딸의 갑작스런 죽음의 원인으로 콜센터 내 과도한 업무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콜수를 못 채우면 퇴근 시간을 넘겨 집에 올 때가 많았고 실적에 대한 상사들의 질타도 심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알아야 그래도 편히 보내줄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죽었는가. A양이 근무했던 이동통신사 콜센터에 가봤습니다. 600여 명이 앉아서 근무하는 자리 곳곳에 I'm Red라는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실적이 나쁜 사람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냥 등급이에요. 저 자리보다는 서로 그룹 나눠가는 것 뿐이에요. 지난 2014년에는 이 콜센터에 근무하던 30대 상담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유서에는 회사가 실적을 강요하고 초과 근무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에 숨진 A양은 고객들의 해지 요청을 막아야 하는 일명 해지 방어 부서에 근무했는데 고객들의 폭언이 유독 심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감정노동 자체가 가지는 위험성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떤 폭언을 들어야 되고 그것들을 뭐 따로 어떻게 해소할 방법 없이 그냥 하루 종일 들으면서 그냥 참고 있어야 되고. 회사 측은 A양이 평소 업무로 힘들어하는 기색은 없었고 실적 압박이나 추가 근무 강요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계는 A양의 죽음이 감정노동자의 열악한 처우와 관련 있다고 보고 대책위원회를 꾸려 진상규명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논밭 곳곳에서 두렁을 태우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세게 불면서 큰 불로 번지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낮 12시쯤 김제 용지면의 한 야산. 시뻘건 불길이 바람을 타고 점점 더 크게 일더니 야산 곳곳으로 번져나갑니다. 근처 논두렁에서 날아온 불씨가 산불로 옮겨붙어 현재 소방대원들의 진화 작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우스 짓는데 보니까 소나무 위로 막 불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빗자루 들고 막 올라왔지. 올라왔는데 내가 혼자 끄긴 힘들겠더라고. 지난 5일에도 익산 웅포면에선 농민이 밭두렁을 태우다 불길이 번져 소나무 300여 그루와 임야 3,000제곱미터가 잿더미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영농철을 앞두고 요즘 논밭 곳곳에선 병충해를 예방하기 위한 논밭두렁 태우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겨울에 월동을 하는 거예요. 병충해들이. 그러니까 그걸 태워서 병충해를 방제를 하는 거죠. 하지만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이 세게 부는 봄철 특성 탓에 큰 불로 이어지곤 합니다. 이번 달 들어 소방당국에 접수된 들불, 산불 신고 건수만 11건에 이릅니다. 자체적으로 진화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119에다 신고해가지고. 논밭두렁 소각이 병해충 방제에 별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주목되는데 해충보다 농사에 도움이 되는 익충이 더 많이 소실된다는 겁니다. 농사에 도움이 되는 천적 곤충은 89%가 죽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덕이 있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은 것으로. 특히 산림 부근 100m 내에서 무허가로 불을 피우거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과태료도 부과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어제 오후 1시 반쯤 군산 비흥도동의 한 도로에서 경남경찰청 소속 40살 이모 경위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경위가 차 안에서 유서와 인화물질이 발견됐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재량 사업비를 둘러싼 지방의원과 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재량 사업비로 특정업체에 공사를 몰아준 혐의로 익산시의회 A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A 의원은 지난해 주민수건 사업으로 추진된 수천만 원 규모의 도로 결빙 구간 보수 공사를 익산의 한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에 차 없는 도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겠다는 취지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한옥마을이 전국 관광지로 인기를 끌면서 인접한 팔달로는 하루 종일 차량으로 붐비는 곳입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차량 통행이 많은 풍남문 내거리부터 충경로 내거리까지 550m를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구간에는 5년 안에 차선이 2개로 줄고 일반 차량을 제외한 버스와 긴급 차량만 다닐 수 있게 됩니다. 생태 도시로 가기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 인근 활성화가 두 번째 목표고 세 번째는 지역 관광 활성화입니다. 전주역 앞 8차선 도로 역시 2개 차선을 줄여 중앙에 광장을 만드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차 없는 사람의 거리로 지정한 객사합 600m 길에서는 올해 차량 통행을 막는 행사가 8차례나 열립니다.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은 물론 주변 상인들과의 협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주시 교통 전체 흐름이나 주요 출퇴근 경로나 방식 등 기초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만들기 위해 대구는 7년, 부산은 무려 9년 반이 걸렸습니다. 주민 설득은 물론 자가운전자를 어떻게 대중교통 이용자로 흡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주 한옥마을 내에서 관광용으로 운행하는 전동기의 대여 요금을 담합하려는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 다른 업체들과 경쟁을 위해 전동기 대여로 인하를 합의한 전주 한옥마을 전동기 임대협회와 가입업체 5곳에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에 대한 받아쓰기 교육을 줄이는 등 기초 한글 교육이 변화됩니다. 또 교육청은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단순 암기 학습으로 효과가 적을 뿐 아니라 국어에 대한 흥미를 감소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받아쓰기를 지양해 줄 것을 명시했습니다. 더불어 기초 문해력 향상을 위해 한 학기 62시간의 기초 한글 지도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 줄 것도 강조했습니다. 부안군이 CCTV 통합 관제 센터를 구축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완주군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애향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부안군이 CCTV 통합 관제 센터를 구축하고 24시간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교통과 생활 방범, 산불 감시 등으로 나뉘어 있던 300여 대의 CCTV를 통합한 관제 센터 구축으로 부안군은 범죄와 재난이 없고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범죄 예방, 또 각종 재난, 재해 이런 모든 것들을 한 곳에서 볼 수 있어서 부안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실군이 국가 예산 128억 원을 들여 성수면 삼봉천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오는 2020년 완공 계획으로 추진되는 삼봉천 정비 사업은 2.9km 구간에 제방을 쌓고 교량 등을 건설해 집중호우 때마다 반복되어 온 침수 피해 등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주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완벽한 하천공사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남원시는 지난해 겨울철 주민 건강관리 사업으로 시범 운영했던
싱싱생생 건강교실의 반응이 좋아 다음 주부터 14개 경로당을 선정해 연중 상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연중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즐거운 노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완주군이 지역 학교와 인재 육성 발굴을 위한 애향 장학생 신청을 받습니다. 완주군 거주 대학생과 지역에 진학하는 고등학생이 대상으로 오는 17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인재육성재단을 직접 방문해 신청 접수하면 됩니다. 완주군 학생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애양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순창군이 지역 농특산물과 건강식문화를 전국으로 유통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순창군은 국내 대표적인 건강식품 회사인 풀무원 건강생활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앞으로 지역 농특산물의 전국적인 홍보는 물론 6차 산업 활성화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축산기업의 계열화 농장에서 잇따라 AI가 발생해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 방역당국은 지난달 27일 익산 하림 종계장에서 AI가 발병하면서 3기 부화장에 대한 일제 소독을 진행했으며 병아리가 공급된 계열 농장에도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하림뿐 아니라 부안의 참프레 농장까지 400여 농장을 전수조사해 차량을 통한 전염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AI와 달리 구제역은 추가 발생이 없어 어제로 방역대가 해제됐습니다. 도축산당국은 지난 2월 6일 정읍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한 달간 추가 발생이 없어 발생 농장 주변 방역대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축산당국은 발생 직후 주변 6개 농장에 소 339마리를 살처분했으며 이후 일제 접종과 도축 장출화 그리고 소와 돼지의 항체 검사를 실시한 점 등이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주 여수 교류전이 오늘부터 19일까지 교동 아트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전주미술관은 전북지역 여류작가 시리즈 첫 번째 전시로 오늘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김주연 초대전을 갖습니다. 신인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제26회 신예 작가 초대전이 모레부터 22일까지 우진문화공간에서 전시됩니다. 전주대학교 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가 모레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전북대 박물관이 모레부터 12월까지 매주 목요일 다시 보고 싶은 명작 영화를 무료로 상영합니다. 김제 지평선 아카데미가 모레 시청 강당에서 나를 치유하는 여행이란 주제로 마련됩니다. 익산 시민대학 강좌가 내일 속리문화예술회관에서 국악인 오정해를 초청해 진행합니다. 고창 상하농원이 농촌 생활을 체험하면서 먹거리를 홍보할 꼬마 농부를 모집합니다. 익산시 여성회관이 4개 과정 32과목으로 구성된 상반기 프로그램 수강생을 오늘까지 접수받습니다. 전주시 자원봉사센터는 17일까지 재능봉사자 양성을 위한 특화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오전까지 눈발이 날리는 가운데 꽃샘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최고 3cm이며 낮 최고 기온은 전주 4도, 완주 3도 등 0도에서 5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1에서 2m로 일겠고 기상청은 추위가 모레까지 이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